BTS 정국님이 SNS에 이거 라면 사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엄청 화제가 된 거예요. 근데 농심에서 이거를 특허를 냈대요, 바로. 진짜 맛있어, 이거. 콜라님들, 안녕하세요. 웅입니다. 오늘은 제가 1박 2일로 일은 오전부터 일정들이 있어서 매니저님이랑 이렇게 서울에 숙소를 잡아서 저녁도 먹을 겸 이제 뭘 먹을까 하다가 편의점에서 한번 뭔가 어떤 게 또 맛있는 게 나왔는지 제가 먹고 싶은 거 고르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면. 일단 라면부터지. 아, 콕콕콕 스파게티. 이거는 못 참지. 저는 짬뽕 같은 거 좋아합니다. 와, 포켓몬 빵이 아니라 포켓몬 김이네. 그리고 이런 거 맛있거든요. GS 메일 생크림 도넛. 미쳤다, 미쳤다. 전주 비빔김밥. 그리고 김밥 하나는 참치마요로 가겠습니다. 우와! 야! 이거 진짜 못 참는다. 도시락이 다 나갔습니까, 사장님? 우와. 오, 이것도 맛있겠다. 우리 바구니 하나 추가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최근에 BTS 정국님께서 라면을 또 조합해서 먹었더니 그게 엄청 이슈가 됐죠. 불그립 너구리랑 불닭볶음밥. 사장님, 로제 피자 치즈 볼이랑 이거 닭꼬치도 부탁해 주세요. 이것은 제로 콜라로 하나 가고 소제 치즈. 오, 이거 괜찮은데요? 그리고 단무지 등심볶음 감동만 가세요. 확실히 편의점이 저렴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편의점 음식 잘 가져왔습니다. 제가 정말 편의점 먹방을 안 해봤었나 봐요, 자주. 왜냐면 너무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와, 진짜 여러분들 의자가 없어서 지금 무릎 꿇고 오랜만에 극한 먹방이네. 저는 고급진 파스타보다 뭔가 오뚜기 제품일 것만 같은 그런 감성만 알죠.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와. 맛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들, 공개 딱지덮밥이래요. 이렇게 넣고. 와. 아! 헤헤이. 이거 옷에 튀긴 게 걱정한 게 아니라 아깝잖아. 김가루도 이렇게 뿌려주고. 참기름. 일단 비비지 않고 본연의 덮밥 느낌으로. 매우 합격이야. 와, 이거 미쳤다. 이거 장으로 따로 팔았으면 좋겠는데. 되게 이 양념 맛을 잘 살렸는데. 토마토 소스에 찍어서. 저는 해외 가면 간 곳이 일본밖에 없지만 편의점 가서 놀랬거든요. 외국 분들도 우리나라 편의점 오면 놀랄까? 나 진짜 이런 옛날 닭꼬치 너무 좋더라. 곁들여 먹으면 보니까. 내 정신 좀 봐. 돈가스 소스를 깜빡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한번 라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컵라면 중에 이거 진짜 안 드셔보신 분들 얼른 드셔보세요. 제가 뭐라 하진 않겠습니다. 할 말이 필요 없는 맛.
옛날에 이 분말스프랬나? 분말스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물 끓일 때 같이 넣었는데 한 번쯤 여러분들 그런 적 있죠? 뭐 비빔면 이렇게 할 때 끓일 때 실수로 그리고 이게 생각 없이 끓으면 진짜 그냥 넣어버린다? 저는 아 라면에 김치도 김치지만 진짜 난 단무지 이렇게 딱 올려서 진짜 꿀 좋아. 이런 액기스 너무 맛있지 않아요? 이거 모아서? 저는 이 왕뚜껑 먹을 때 좀 특이하게 먹을 수도 있어 보이지만 저 이렇게 먹어요. 일단 면을 다 건집니다. 이러면 뭔가 면에는 이 왕뚜껑의 국물 양념이 배겼지만 뭔가 비빔 먹는 느낌일까? 아우 다리야. 아, 와. BTS 정국님이 SNS에 이거 라면 사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엄청 화제가 된 거예요. 뭐 김만 드셔도 화제가 되실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화제가 됐다는 건 사람들이 맛있게 먹었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농심에서 이거를 특허를 냈대요 바로. 저는 어떻게 해드시는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이제 또 그래도 먹방 유튜버니까. 감이 딱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드셨겠다 하고. 자 여러분들 제 느낌이 이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비벼줍니다. 한 곳에 담고 내가 보기에 너구리 하나 더 넣기엔 짤 것 같고 한 이 정도의 불닭볶음면 한 이 정도? 오 매울 것 같다 그쵸? 매운 거 일단 저는 제조법을 한번 봤거든요. 네 아니에요. 일단 해보시고 한번 드셔보시고. 아 근데 냄새는 되게 좋은데요. 진짜요? 네.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네. 확실히 단어스는 짰다. 지금 너무 좋다. 이게 약간 불닭볶음면 맛이 나면서 아 뭐라 해야 될까? 불닭볶음면은 여러분들 엄청 맵게 맛있잖아요. 근데 맵게 아 맛있게 맵게 맛있게 매워요. 너무 내가 어렵게 설명했나? 아무튼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계란구이 봐. 진짜 맛있어 이거. 안에 되게 맛있는 체다 치즈가 녹네요. 오늘 진짜 먹고 바로 자기 너무 좋은데. 와 진짜 매운 거 잘 드시는 분들 너무 부럽다. 그 먹방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매운 거만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카테고리가. 와 진짜 매워. 이거 진짜 괜찮다. 약간 와 짜파구리랑 정말 다른 매력인데? 자 이제 참치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콜라님들 편의점 음식 참치마요 빨리 플렉스 하러 가세요. 뭐야 이런 게 뿌려져 있는데? 매운 거랑 먹으면 대박이지.
전 찬밥을 진짜 좋아해서 보통 삼각김밥이나 그냥 김밥은 안 돌려 먹어요. 그래서 이거 불그리 앞으로 전 많이 해 먹을 것 같아요. 감동나. 자, 여러분들 GS25 가시면 이 생크림 도넛 매일 제품 있거든요.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그래서 와, 빵이 엄청 쫀득해요. 이게 맛있고 맛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진짜 옛날에 자주 먹던 음식은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지나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이거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아, 이거 진짜 잘 맛있어. 자, 이제 이것저것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그리고 불그리 역시나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가끔은 편의점에서 저처럼 이렇게 먹고 싶은 거 골라서 한 끼 때우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여기 또 가니TV 보면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콜라님들도 늘 맛있는 행복한 식사 시간 가지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안녕. 전주 비빔김밥. 김밥천국 이모님 저리 가라. 이상하게 냄비 제 끓이는 라면 국물은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컵라면 국물은 좋아해요. 와, 이거 살짝 반 이렇게 담가주고